Hey guys, it's me, Jennie. Today I'm gonna go see BTS new documentary film. Oh, I'm so excited. Guys, 연탄소년단! BTS는 아닌데 그냥 좀 감동적이었고 약간 재밌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BTS 멤버가 누구예요? 저는 B요. 방탄 B. B 나왔습니다. 비 어떤 게 많아요? 그냥 다 좋아요. 피부 고민에 맞는 다양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티켓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3년째 암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해외에서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가 보실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다양한 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도 좋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약간 10대들의 억압과 편견을 막아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지은 닉네임이라서 이제 그런 아미가 약간 방패가 되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지어진 거라고. 그럼 힘들 때 들은 방탄 노래 있어요? 누구나? 저는 거의 로스트를 많이 들어요. 로스트요? 네. 어떤 노래예요? 약간 그때 고3 때 많이 들었었던 노래인데 약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10대들을 약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노래라 생각해요. 저 Save Me. 어떤 건가요? 약간 연애 노래긴 한데 약간 가사들이 되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가사들이 많아요. 어떤데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날 잡아줘, 구해줘 이런 느낌. 아, 처음 보시는 게 아니군요. 네, 두 번째예요. 처음 볼 때는 두 번째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처음 볼 때는 좀 울면서 보기도 했고 새로웠는데 오늘은 저번에 놓친 것들 좀 많이 보고 최대한 집중하면서 네, 복습으로 했죠. 아, 그리고 그 머리 염색하신 것도 이런 식으로 염색한 뭐 면도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막 남준이가 보라색도 하고 지민이가 핑크색도 하고 파랑색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염색하면 살짝 줘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쯤 했어요? 지금 다 한 거 치면 1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염색이랑 살짝 다 합해서. 그럼 어떻게 혹시 또 보실 건가요? 네. 아, 시간 나면은. 아, 쉬는 날에 최대한 보려고 합니다. 그냥 방탄소년단 이렇게 뉴스 보고 노래 듣고 이렇게 말하는데 방금 보고 진짜 솔직히 말았어요. 조용하려고 막. 아, 여기 눈물 자국이야. 그러면 정국이 어떤 면이 제일 좋으셨나요? 일단 잘생겼고 처음에 빠졌던 건 얼굴을 보고 잘생겨서 빠졌고 춤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모든 숨쉬는 모든 순간. 아, 그리고 우리 면접 수시 면접 때도 방탄소년단 질문 받았었어요. 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요즘에 K-pop 그런 거에 거의 주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뭔가 대부분 K-PO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탄소년단 K-POP 이렇게 하니까 듣고 아 역시 교수님도 방탄 팬? 방탄 화이팅!